옆에 타세요. 이번에 군대 제대했어요? 19년도에 제대했어요. 나는 좀 늦게 타네요, 그죠? 네, 지금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나보다 1년 빨리 탄다. 네. 26살 탔으니까. 저도 26살입니다. 아, 26살이에요? 네. 아, 난 똑같네. 운전은 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운전 게임은? 운전 게임도 한 번씩만 해보고. 네. 혹시 유튜브 같은 거 좀 보셨어요? 네, 그거 보고 이제 시청했어요. 아, 처리샘? 네. 내가 처리샘인데? 네. 본인 기억이 어서 찍어도 괜찮아요? 네. 학교 해야 돼, 오늘? 학교 안 하면 안 올려. 네. 뭐, 기억이 어서를 봤으니까, 네. 대충 이제 설명 간단하게 하고, 네. 보는 건 약간 좀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뭐, 이거는 뭐, 알잖아요, 그죠? 여섯 번 봤으니까. 100점 만점에 빨리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엔진이 지금 시동을 걸었죠. 네.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지금 엔진은 돌고 있어요, 이제. 네. 돌고 있습니다. 엔진은 돌고 있지만 아직 부하측하고 연결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풍기로 따지면 전원은 코드는 꼽아놓고 아예 스위치를 안 누르는 거예요. 네. 네, 돌고 있습니다. 이제 스위치를 연결할 건데 우리 차에는 스위치가 두 개가 있어요. 네. 하나는 왼발 클러치. 네. 이게 클러치 디스크 붙여주는 스위치고요. 그 다음 기어를 연결해주는 스위치가 있어요. 네. 자, 클러치 이제 뗐죠? 네. 지금 뗐지만 엔진 쪽에 클러치 디스크가 지금 붙어 있어요. 돌고 있어요. 네. 이제 밟으면 떨어져요. 다시 떼면 붙어요. 다시 밟으면 떨어져요. 이제 부하를 연결할 거예요, 부하를. 자, 기어를 넣는 순간 부하가 연결됐어요. 여기는 연결이 안 됐죠. 그럼 차가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죠. 무겁기 때문에 그냥 클러치 싹 떼면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떼고 클러치 천지듬 차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다시 클러치 떼, 밟아. 동력 끊어지죠? 동력 끊어진 거 이렇게. 다시 붙여, 떼. 붙여, 떼. 이제 이게 하나 보면 지금 축구 선수로 따지면 드리블이에요, 드리블. 공을 툭, 툭, 툭. 드리블이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동력을, 클러치 기능은 동력을 연결하고 끊어주는 장치고, 동력 연결하고 끊어주다 보니까 동력이 끊어지면, 미세한 속도 조절이 되는 거죠. 중력과 마찰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고, 또 차가 덜덜 떨릴 때 클러치 밟아주면 시동 꺼지는 걸 방지해주고, 기어 변속으로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차를 움직이는 건 엑셀이 아니라 클러치가 차를 움직여주는 거예요. 엑셀은 속도를 올려주는 장치일 뿐이에요. 그래서 왼발 클러치, 브레이크, 엑셀입니다. 한번 클러치만 밟아보세요. 브레이크 밟지 말고 클러치만 탁. 네. 네. 속도 줄자. 브레이크 떼시고 다시 자, 다들어요. 다들어요. 둘 다. 클러치만 밟아보세요. 앞에 보고 클러치 꽉. 네. 그럼 차 이렇게 굴러가죠? 네. 네. 다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앞꿈치 잡지 말고 뒤꿈치로만 많이 올라가면 안 돼요. 완전 한번 먼저 볼게요. 자, 클러치 꽉 밟고 브레이크 밟고. 그렇죠. 자, 3차 대타 치고 반 클러치 됐어요. 브레이크 돼요. 이제 브레이크 돼요. 네, 그렇지. 알겠죠? 다 들어도 돼요. 이제 클러치 좌회전 우회전하는 거 좀 보고. 엄지손가락 핸들 안에 넣지 말고요. 바깥에 빼세요. 그렇지. 가면. 네, 괜찮아요. 우선 하면 돼. 편안하게. 알려줄게요. 좀 이따가. 하는 거 보고 좀. 네. 왼쪽 보시고, 사이드 미러 위에 중앙선이 걸쳐지면 돌리기 시작. 예. 네, 돌려요. 두 돌려요. 푸시고. 자, 클러치 밟고, 정지할게요. 브레이크 누르시고, 기어 뺄게요. 우선 왼발 들어야 되네. 기어 뺐기 때문에. 앞꿈치 들면 안 돼요. 밀려도 말려고 올라갑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황색선이 이렇게 꺾이죠? 네. 저 황색선 꺾이는 선이 요 와이퍼 보이적이 네. 여기로 사라질 거예요. 그때부터 네. 핸들링 시작이에요. 시작인데, 그때는 볼 게 없잖아요. 네. 앞에 중앙선, 노란선 보이죠? 꺾이는 거. 네. 건너편 거. 첫 번째. 네. 그 노란선을 보시는데, 그 노란선이 여기 와 있죠?
서울대 여기? 네. 여기를 걸쳐서 가면 돼요. 여기 걸쳐서. 황석선 그렇죠. 건너편이. 그렇죠. 좋아서. 네, 보라는 거 보면 돼요. 일단 넣어보세요. 네, 이제 브레이크 떼고 클래치 잘 들어보세요. 네, 자, 보세요. 여기 놀아서 보세요, 우선. 네. 자, 놀아서 보시면, 요 와이퍼에 사라지죠? 요 손, 이제 이 손. 요거를 와이퍼에 걸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겠죠? 네. 여기 이제 앞에 보고 풀고. 이해됐나요? 네. 다시 한 번. 그래서 도로 정리가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노란선이 안 보이면 거기 막 돌리지 말고, 그렇지. 타고가 더 돌려. 네. 안 보이면 돌려야 돼. 그렇죠. 예. 네. 알겠죠? 네. 그러시고. 그렇죠. 몇 번만 해볼게요. 네. 이해되셨죠? 네. 내 몸이 중앙에서 왼쪽.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잘하고 있어요. 네. 핸들을 잘 잡고 있고. 안 보이면 이제 중앙선 보고. 그렇죠. 그렇죠. 여기 안 보이면 네, 돌리고. 안 보이면 안 되니까 살짝 살짝 보이게. 그렇죠. 오케이. 이제 푸시고. 완전 풀어. 네. 자, 클러치 밟고 정지해보세요. 네. 여기는 클러치 꽉 밟으세요. 네. 클러치 꽉, 클러치 꽉, 클러치 꽉. 네. 핸들은 나중에 알아도 되니까. 자, 보시면 내가 여기 보이죠? 노란색 황색선. 네. 똑같아요. 여기 황색선이 안 보이면 네. 저 중앙선 보이죠? 네. 저 중앙선. 중앙선이 내 사이드 미러에 여기 딱 걸칠 때 네. 그때부터 돌리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일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클래치 떼고 시간 무시하시고 안 보이죠? 보고 걸칠 때 이제 천천히 돌리는 거예요. 천천히 천천히 좌회전 더 천천히 돌려요. 이렇게 알겠죠? 네. 손가락 넣지 마시고 끄시고 이 선이 들어오는 거 꼭 풀어야 돼. 핸들을 너무 밑으로 안 내려가게 위에서 바로바로 끊으면 돼요. 영상처럼 밑에 내려가면 이제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클러치 밟고 자 정지할게요. 브레이크 클러치 꽉 밟아야 돼. 살 밟는 거 아니에요. 꽉 밟는 거예요. 이렇게 타세요. 자 핸들 좀 알려드릴게요. 핸들만 고치면 될 것 같네요. 보니까 본인 한 걸 내가 그대로 따라 해볼게요. 한번 잘 보세요. 본인 딱 한 걸 그대로. 안전벨트 미 착용. 내가 한 거랑 비교해야 돼요. 잘 보세요. 본인 한 걸 그대로 따라 합니다. 잘 보세요. 네, 저 본인 한 걸 따라 합니다. 그대로 잘 보세요. 손이 어디 있죠? 밑으로 자꾸 내려가죠? 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이번에는 내가 해볼게요. 핸들을 어떻게 돌리나. 자, 좌회전합니다. 핸들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손가락 안 넣으면. 자, 왼쪽 보고 보세요. 끊죠, 바로. 끊죠, 바로. 내려, 바로 놓죠. 놓죠. 놓고 바로 12시 앞 쪽으로.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도로 진행할 때도 문제가 돼요. 손목 잘못하면 이게 차고 나면 이게 돌아가면 돼. 손목을 쳐버린다고. 바깥으로 잡아. 그래서 돌아가더라도 안 친다면. 네. 아시지? 다시 왼쪽 한번 보세요. 그냥 밑으로는 안 내려갑니다, 손이. 잘 보세요. 왼쪽 보고, 놓쳐, 바로. 그죠? 놓쳐. 그죠? 놓쳐. 그죠? 놓쳐. 이제 앞에 선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그죠? 아직은 네. 풀지 말고, 요 정도 오면 이제 풀기 시작. 그죠? 네. 오케이? 네. 핸들 한번 돌려볼게요. 핸들 잡아보세요. 그래서 하나 더 잡으시고. 돌아갑니다. 필요 없어. 자, 실제로는 이 손 있죠? 네. 이 손이 밀어주는 힘, 요것만 필요하면 돼요. 네. 밀어주고, 잡아주고, 당겨주고, 그죠? 네.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바로 놓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다시 왼쪽, 그렇죠. 바로 놓으세요. 필요 없는 거. 돌려보세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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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더 천천히 돌려보세요. 우리가 차가 느리니까. 다시 왼쪽으로 돌리세요. 느리니까 천천히 돌려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다이죠? 다이는 누르세요. 네. 그렇죠? 그렇죠. 다시 오른쪽으로.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앞을 보면서 하세요, 이제. 네. 네. 그렇죠. 다시 왼쪽으로 돌리세요. 앞을 보면서. 됐어요. 알겠죠? 그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일단 넣고 출발하면서 다시.
그래서 제가 아까 가리키는데 노란색 태우면 됩니다. 여기 노란색 태우면 계속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핸들을 멈추는 거예요. 저절로 펴지니까. 안 보이면, 자, 예, 노란색 맞으면 그만 돌립니다. 예, 조금만 더 돌리세요. 예, 이렇게. 예, 풀지 말고. 예, 뭐해, 좀 더. 풀려. 예. 이 정도 노란색 들어오면 푸세요. 다시 한 번만 더. 자, 떼세요. 오른쪽 갈 거예요. 돌리시고. 저 노란색 보이죠? 여기 맞추세요. 노란색 하세요. 네, 좀 더 돌리고. 그렇지, 그대로 있으세요. 이제 노란색 들어오는 거 보면 풀어요. 그렇죠. 알겠죠? 이해되셨나요? 천천히 빨리 안 들이. 차보다 핸들이 한 1.2배 정도 더 빨라요. 처음에 돌 때 탁 이리 돌아가 버리니까 축이 꺾여 버린다. 이걸 그냥 타고 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안 보이면 좀 더 돌려줘요. 그렇죠. 이제 선이 가면 이쪽 오는 거 보고 천천히 푸시면 돼요. 아, 천천히, 천천히. 그렇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몇 번 해볼게요. 이제 우회전 감 잡았죠? 네. 네. 도로전 나가도 까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아주 잘 들어왔어. 도는 건 좋았어요. 푸는 건데. 그렇죠. 잘 풀었어요. 이렇게 풀면 돼요. 도로 나가면 딱 이런 우회전이잖아요. 근데? 똑같단 말이에요. 도로 나가면 이제 왼쪽이 흰선으로 되어 있겠죠. 하도네. 약간 늦었고. 푸는 게 약간 늦었고. 잘했어요. 거의 뭐 90점 됐죠. 클러치 밟고, 깍밟고, 정지. 클러치 자꾸 덜 밟는 거예요. 과감하게 밟아요. 안 부러지니까. 밟을 때는, 과감하게, 알겠죠? 좌측값 밝히고, 출발. 그렇게 브레이크 떼야죠. 항상 출발할 때 브레이크 먼저 떼는 거예요. 멈출 때는 클러치 먼저 밟는 거고, 우리 장례 기능에서는 왼쪽 보고, 좀 약간 늦었어, 핸들을. 돌리는 타이밍이 늦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항색선이 걸쳐지면 돌리는 거예요. 그쪽에. 걸쳐지면 밑에 선을 보면서 타고 가는 거예요. 사이드 미러가. 그렇죠. 밑에 또 손 내려간다, 또. 끊어서 위에 열두 잡았나요? 그렇지. 앞에 보세요. 아, 풀면 안 돼. 선이 들어와야지. 그런 거 보고 이제 풀어야지. 오케이? 선이 들어오지 않는데 풀어버리면 절로 가버린다. 선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다시, 이쪽 보고. 그렇지. 그만 돌려도 돼요. 아, 풀지 말고 하지. 이제 천천히. 그렇죠. 이제 엑셀 밟고. 내가 회전할 때 노란색이 어떻게 내 시야에 보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세요. 네. 그거에 맞춰서 간격 똑같이. 그렇지. 많이 돌렸죠, 이제? 그래도 잘했어요. 이 정도 그래도 80점짜리야. 다시 한번 더 잘해서. 그렇죠. 방금 잘 돌았다. 이렇게. 알겠죠?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아주 잘 풀었어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기어 변속 해봅시다.
네, 아주 잘했어요. 오, 잘했어요. 완벽해. 네, 좌회전 우회전 완벽해요. 이제 쭉 직진 갈게요. 이제 10분 쉬었다가 기어면서 네, 배워들어. 네, 좀 더 봐서 클러치 먼저 밟고 꽉, 꽉. 그렇지. 이제 브레이크, 기어 중립. 네. 예, 네,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이제. 올릴 때는 그냥 누르지, 다시 내려보세요. 올릴 때는 그냥 편안하게. 그렇지. 자, 10분 쉬었다가 지문 찍고 또 수업할게요. 잘했어요.